서장은 증권가를 중심으로 지라시 루머가 돌기도 해 300억 건물 5정년. 서장훈 이혼 이유 300억 건물 5정년, 이혼 사유 루머 내용. 90년대 대학농구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 그 중심에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있었죠. 두 팀의 인기는 막상막하였지만 성적만 놓고 보면 연세대가 앞섰던 것이 사실인데요. 대학팀뿐만 아니라 실업팀들도 맥을 못 쳤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서장훈이라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센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프로농구 출범 이후에도 그는 항상 정상의 자리에 위치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세월은 흐르기 마련이고 그도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은퇴 이후 농구 관련 사업이나 아니면 코치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는 방송계에 도전을 하게 되었죠. 은퇴 후 방송에 데뷔한 스포츠 스타 중 단연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선수 시절 은퇴 후 재테크를 위해 건물을 매입했었다고 하는데요. 사는 건물마다 가격이 급상승해 지금은 300억대의 건물 부자라고 알려져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죠. 부동산에 대한 선견지명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그는 2000년 IMF 시절 약 28억 원에 매입한 서초동 빌딩 시세는 약 150억 원으로 올랐고 약 58억 원에 매입한 흑석동 빌딩 시세는 약 100억 원으로 올랐다고 하니 대단하다는 말뿐이 안 나오는 듯 합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기업도 있는데요. 바로 오정년과의 이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쿨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혼 당시 증권가를 중심으로 찌라시 루머가 돌기도 해 두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루머 내용은 두 사람이 곧 이혼을 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9명의 네티즌을 고소하기도 했었죠.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모 씨 등 두 명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려줬었습니다. 고소한 9명 가운데 서장훈 측에 이메일로 사과의 입장을 전한 7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루머가 얼마 후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었죠. 한편 서장훈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이혼 이유에 대해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